지금 똥이 반쯤 나오다가 걸렸어요. 수면 내시경 레전드 썰 중 하나입니다. 주사제나 가스를 이용해 수면에 빠지게 한 뒤 내시경을 넣어 몸 안을 살피는 것이 수면 내시경이죠. 이때 내시경은 입이나 항문으로 넣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용해 마취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죠. 마취라는 단어 때문에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면 내시경의 마취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몽롱한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정식 명칭도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죠. 뭐 어쨌든 수면 내시경은 보통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이용하는데 약의 영향 때문인 것인지 검진 도중 헛소리를 했다는 썰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중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맥 마취제입니다. 약이 우유처럼 하얀색이라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포폴을 소량 주입하면 가벼운 수면 상태가 되며 신경 전달 물질인 감마아미노낙산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감마아미노낙산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죠. 프로포폴의 효과가 떨어지고 수면에서 깨어날 때면 쾌적한 느낌, 즉 꿀잠을 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느끼고 싶어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량 투입될 경우 호흡이 억제되어 잠든 상태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이 미다졸람인데 미다졸람은 해독제가 존재해서 병원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미다졸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에 비해 수면 깊이와 진통 효과가 낮기 때문에 환자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은 완전 잠에 들게 하는 수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잠을 자고 있지만 정신은 깨어있는 것이죠.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수면 내시경 헛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말을 건 경우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여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수면 내시경을 하면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술버릇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환각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무언가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프로포폴은 기억 중추를 마비시켜 기억상실 상태로 만듭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 실제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깨어났을 때 아무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깨어날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프로포폴에 중독되기도 하며 약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할지라도 당일에는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만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